이게 녹내장이군요. 예? 네, 녹내장은 안압이 높거나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그로 인해 시신경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역시 저도 지금 녹내장 약을 넣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잠깐 백내장, 녹내장이 같이 와요? 아 그게 같이 올 수도 있다나 봐요. 아. 예.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이렇게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은 걸 가지고 있네요. 예. 오늘따라 그걸 느끼네요. 아, 네네. 근데 녹내장 때문에 치유받는 분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요. 예. 근데 그게 만성질환이라서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현재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긴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면 괜찮습니다. 네. 문제는 초반에 녹내장인 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하. 실제 녹내장 환자 중 단 8%만 내가 녹내장인 건 아닌지 의심하고 병원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실명 위험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주변 시야가 좀 검게 보이면 의심해야 되고 또 어떨 때 좀 내가 녹내장은 아닌가 의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친절하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처럼 한쪽 눈을 손으로 가려주세요. 네, 가리고요. 그리고 다른 팔을 쭉 뻗어서 엄지를 위로 올립니다. 네. 그리고 고개는 고정하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뻗은 팔을 바깥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을 시키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시선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동하던 손가락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면 멈춰주시고 이때 팔의 각도를 잽니다. 네, 어떤가요? 전 90도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예, 정상인 거고요. 예. 이 팔이 이동한 범위가 80도 이하이면 녹내장일 수도 있어서 정확한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다른 분들도 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괜찮네요. 괜찮으세요? 네, 저도 뭐 90도. 다? 90도. 오.